안동시의회가 퇴직한 행정공무원과 경찰관이 만든 친목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려다 특혜 논란이 일자 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관련 상위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서 이런 조례 제정 없이도 당장 내년부터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 절반에 달하는 11개 시군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청 정문 앞 피켓을 든 사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안동시의회에서 퇴직 행정공무원과 경찰관들의 친목단체인 행정동우회, 재향경우회에 예산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자 며칠 전부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단체에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선심성, 특혜성 지원하는 그런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을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죠.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안동 시의원들은 조례안 상정을 보류시켰지만 논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안동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행정동우회 1,000만 원, 경우회에는 300만 원을 편성해 의회의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지방행정동우회법과 경우회법 재개정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조례 없이도 지방의회만 통과하면 예산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경북에만 문경과 상주, 의성, 예천 등 11개 시군이 슬그머니 예산 편성을 마치고 선배 공무원 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명목은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이제 청소년 선도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행정동호회도 이제 관광 홍보라든가 저희 이제 환경정화 활동 있잖아요. 관광지, 주요 관광지. 네. 그런 활동 하시는데 이제 쓰시거든요. 코로나19 여파로 날로 어려워지는 서민경제.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 모임까지 국민 혈세를 지원하는 움직임이 현실화되면서 시민들의 허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